자, 그 다음에 그 18번 보면 그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은 을이 갑의 업무 이행과 동시 병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병은 수익어사 표시했다. 줄친다 어디? 병이 수익어사 표시했다. 그럼 병이 수익어사 표시하면 그 병은 권리는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은 합의로 임의로 변경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또 병은 해제권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항상 그거 기본이죠. 주어 1번 바로 나왔네. 병은 무슨 은? 병은 하면 뭐 없다? 해제 없다. 맞죠? 예. 1번은 맞고 틀린 거 찾습니다. 2번 갑과 을이 해제된 경우 됐습니까? 갑과 을이 뭐, 취소된 경우 병의 급부, 병에 대한 급부청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무효 취소 해제는 병에게도 그대로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더라도 됐습니까?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있다란 말은 갑이 을에게 이행 안 하면 을은 병에게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자기가 병에 대한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을은 병에게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갑이 안 주기 때문에 너한테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 다음에 후 끊고 4번 어디 끊고? 후 갑과 을은 합의로 없다. 맞죠?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 틀린 거는 3번이다. 4번 병이 수령하였으나 끊고 병이 뭐 하였으나? 수령하였으나 끊고 일단 병이 받았다. 그 다음부터 뭐 갑과 을 사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병은 돌려주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을이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노? 갑에게. 그치? 그렇게 한다. 요 계속 요 갑을병 요거 꼭 나온다. 제3자를 위한 게 갑을병 잘 나온다. 계속 나왔다. 그 다음 19번 제3자 계약 틀린 것. 수익자는 주어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해봉 없다? 원상 해봉 없다. 해제나 원상 해봉 없다. 그 다음 2번 주어 무슨 자는 수익어서 표시한 수익자는 낙에게 직접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그 다음 3번 주어 무슨 자는 낙약자는 요약자에 의해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누가 안 주면은? 요약자가 안 주면은 낙약자도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치. 그래서 틀린 건 3번.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적? 병존적 채무인수. 다시 무슨 적? 병존적 채무인수. 다른 말로 중첩적 채무인수 같은 말. 그거는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을이 병에게 돈 주는 것도 있지만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을이 병에게 받을 돈 안 받겠다. 무슨 면제? 채무 면제. 누가 을이 병에게 받을 돈 안 받겠다. 그것도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어쨌든 병한테 이익이 되잖아. 병한테 받을 돈 받지 않겠다. 무슨 면제하는 것도?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뭐 하는 것도? 면제하는 것도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렇지? 여기까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 다음 20번 갑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는 거. 뭐가 있는 경우? 과실. 몇 번? 4번. 몇 번? 4번.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 채무자 이행불능. 무슨 자? 채무자 과실.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무슨 죄?
해제와 손해배상, 그치? 근데, 그, 1번, 2번, 5번은 과실이 있으면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뭐, 1번, 2번, 5번은 잘못이 있으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은, 아, 3번은, 3번은 매도인 담보 책임. 다시, 1번, 2번, 5번은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인정한다, 안 한다? 고의 과실이 있으면 아예, 잘못이 있다. 고의 과실이 있으면 아예 1번, 2번, 5번은 아예 인정하지 않고, 3번은 담보 책임, 무과실.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인정한다. 뭐가 없어도 인정한다. 3번은 과실이 없어도 인정한다. 있어도 인정하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슨 과실? 무과실. 뭐가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인정, 있어도 인정. 무조건 책임진다.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뭐지고? 책임지고. 뭐가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그걸 무슨 과실? 무과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1번. 그래서 20번,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했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그 다음 21번, 해제. 틀린 것. 1번 해제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되고, 2번 합의해제. 무슨 해제? 합의해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치? 합의해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 해제가 되면, 여러분 채무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원 해제, 뭐 저번에 좀 모를 불문, 선악불문, 과실불문, 잘못본, 무조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하고,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인다? 이자. 그래서 계약 해제 효과는 반환을 이익할부, 특별한 이익이 현존 여부, 선악불문하고 받은 이익 무슨 부? 전부. 그치? 하고 돈 돌려줄 때는 뭐를 붙여서? 이자. 가산. 그 다음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자, 근데, 해제되기 전에 물권유를 취득한 사람은 뭐를 불문? 선악불문. 다시 뭐, 해제 전에 물권유를 취득한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후, 아직 무슨 등기 안 됐다? 말소 안 된 상태에서 모르고 이전받은 물권유. 그래서 거기는 핵심 단어 어디에 줄친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하면 뭐? 선의의 물권유. 뭐의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가 아니고 뭐? 선의라야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라야? 선의. 선악불문하고 OX, X. 결국 거기서 틀린 건 어디에다 줄치노 빨리? 해제 후 말소 전에 물권유는 무슨 제3자? 선의의 물권유. 뭐의 물권유? 선의. 물권유라는 말 안 쓰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표현한다. 물권유를 무슨 관계를 맺은 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무슨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근데 해제 전에 물권유를 취득한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다시 두 부류로 나눈다. 다시 해제 전에 물권유를 취득한 사람은 뭐를 불문? 빨리. 선악불문. 해제 후 여기처럼 뭐든 전에 말소 전에 물권유는 무슨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이렇게. 그래서 3번은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렸노? 선악불문. 그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5번 짱 중요.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도, 자, 중도금을 지급한 자유롭게는 안 되고,
윗반이 있으면 해제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해도 해제할 수 있다. 무수롭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 해약금에 한 해제는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뭐 법정 해제와 무슨 해제, 약정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중도금 지불을 하고 나면 무수롭게는 안 되고 자유롭게는 안 되고 위반 무슨 해제, 법정 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해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 21번에 2번 중요한데 21번에 여러분 해제는 몇 개 있노?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요거는 몇 사람이 하는 거? 한 사람. 어? 무슨 건? 형성권 한 사람. 그지? 몇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요 해제계약. 해제계약 요거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계약. 그지? 말 그대로 몇 개 있노? 세 개. 요건 무슨 해제? 빨리.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 요거는 뭐? 해제 계약. 다른 말로,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요렇게 몇 개 있노? 세 개. 몇 개? 세 개. 네, 했잖아요. 저번에 요 세 개 잘 나온다. 요거는 뭐 후, 최고 후, 뭐, 이자 가산에서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요 세 개 잘 나온다. 약정 해제는 최고 필요 없고, 최고는 필요 없고 뭐는 붙인다? 이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 합의해제는 뭐도 없고 최고도 없고 이자도 없고 뭐 손해배상도 없고 요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대. 예. 그래서 법정해제는 셋 다 있고 약정해제는 뭐만 있다? 이자. 그 다음에 해제계약은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물권유, 물권유 취득한 제3자 요 셋 다 적용되고 그걸 548조로 한다. 548조 2항 제3자 보호 갖다 그대로 보호 받는다. 요거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이게 요것도 그대로 보호 받는다. 요것도 보호 받는다. 요 셋 다 똑같다. 되겠습니까? 요거. 요 세 개만 다르다. 요 조심한다, 이게. 그래서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틀린 거. 1번은 오늘 했잖아요, 오전에. 뭐, 무슨, 뭐. 무슨 죄? 무슨 죄? 해제 했다더라도 다시 착오가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번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다, 그거. 그 다음, 두 번째, 2번. 2번,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요 나왔네. 합의 해제, 뭐, 548조 무슨 유? 물권유. 그대로 뭐, 물권유는 셋 다 적용한다. 몇 개 다 적용한다? 셋 다. 적용된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이게. 그 다음, 무슨 불능? 이행불능. 오늘 했잖아요. 위증매매 하면서 했잖아요. 그지? 오늘 하면서 했잖아요. 어? 갑을 갑병, 병이 했을 때, 병이 소유권 갔을 때, 이제, 을은 이제 못 찾아오니까, 갑의 잘못으로 못 찾아오면, 해제하고 손해배상하거나, 해제하고 손해배상하는 경우는 무슨 회복? 준 거 찾아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병으로부터 받은 돈 돌려도 대상청구권이나 전보 배상할 때는 나머지 급부를 뭐 하면서 이행하면서 뭐 전보나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오늘 오전에 했잖아, 그지? 자, 그럼 좋다. 이행불능으로 해제하려면 뭐 하려면 해제하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 변제 제공하여야 한다. OX X, 그지? 또 요거는 또 뭐냐면은 요거는 핵심 단어는 이행불능이 핵심 단어다. 무슨 불능? 이행, 요거하고
또 잘 내는 게 몇 개는 요거,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해제. 요거다 요거. 오늘 그 이행불능이보다는 요 세 개는 1번 무슨 불능, 이행불능, 미리 거절. 그 다음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객관적으로 무슨 백? 명백한 경우. 명백한 경우는 몇 개 없이,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1. 뭐 없이? 최고 없이. 2.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3. 무슨 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요거다. 무슨 시? 즉시 해제. 그래서 요 지금 무슨 불능이네? 이행불능. 뭐 없이? 제공 없이. 무슨 시? 제공 없이 무슨 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3번 곧짱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그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요거 기억해 놔야 된다.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다.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렇지? 3번은 그래서 3번 틀렸다. 뭐가 틀렸노? 제공을 하여야 한다 하는 건 뭐 없이? 제공 없이. 무슨 시? 즉시. 그 다음에 4번 가는데, 자, 4번도 중요한 지문인데, 여러분 아까 했죠? 자, 지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주어 끊고, 토지 매매 계약 해제로, 자, 그럼 지금 해제한 거는 뭐를 해제했노?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했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물권유를 취득한 사람은 제3자로 보호받지만, 그 토지 위에 뭐를 지은 사람은, 건물을 지은 사람은 토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제로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거기는 지금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주어. 외롭고 힘들게 주어 찾아라. 뭐를?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해제하고 아무 관계 없다. 토지에 대한 물권유를 취득해야 무슨 자다? 제3자. 그럼 토지 위에 뭐를 지은 사람은 건물 짓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건물을 이전받은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한 해제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 이단이다? 아니다. 무슨 계약과 관계 없기 때문에, 토지와 관계 없기 때문에. 4번도 짱 중요. 3, 4 다 중요한 지문.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자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뭐에 관해서? 자기 지분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지분에 관해 핵심 단어는 누구 지분에 관하여? 별개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하는 거고, 그게 핵심 단어다. 요 22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22번 짱 중요 구조다. 자, 23번 갑니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틀린 거 찾는데 1번 합의 해제가 핵심이죠. 합의 해제 뭐 없다? 이자 없다. 최고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 배상 없다. 됐습니까? 합의 해제 뭐 없다? 이자 없다. 그렇게 푼다. 쭉 읽어서 푸는 거 아니다. 무슨 해제? 합의 해제 뭐 없다? 이자 없다. 오. 그 다음 상대방이 여론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해제 원상회복 나왔다.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맞죠? 그럼 1번, 2번, 3번 다 뭐 필요하다. 그치? 그러면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 수 없는 계약에서 끊고, 요거 뭐? 정갱이 지체, 결혼식 딴딴딴, 시간 넘겨버렸다.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최고 필요 없고,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
그래서 최고는 필요 없지만 아까 결혼식 환 늦게 왔다. 어디가 어디 끊노?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끊어야지. 이걸 무슨 행위 지체? 정기행위 이행 지체. 결혼식 곧 환 이런 거 그지? 그럼 신관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 무슨 표시가 없어도,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효과가 발생한다. OX? X. 그 다음, 끊으라. 채권이 양도된 후 끊고, 이건 채권 양도. 아까 얘기했죠? 채권 양도가 되면은 무슨 항변권은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은 있어도 해제권은 없다. 해제권도 있으려면 무슨 양도라는 단어를 써야 계약 양도, 계약 인수 이런 말인 거지. 그럼 채권 양도된 후 해제가 된 경우 양수인은 해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한 뭐 아유 또 죄송합니다. 채권 양도하면은 이 양수인은 물권유입니까? 채권유입니까? 채권유지.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단어 어디에 줄치노? 채권이 양도된 후 하고 그 다음 끊고 그 다음에 주어 두 번째 주어 양수인은 채권 양수인은 물권유 채권유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천일생 형태로 풀어야 된다 그지? 자, 24번 갑니다. 틀린 것 갑니다. 틀린 거.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짧게 기간 정해 짧은 기간을 정해갖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무슨 기간 경과? 상당 기간 경과 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 1번 O, 2번 O.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다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따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다 몇 번.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잘 나온다 했다 2번. 그 다음 정기행위가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예. 근데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아까 했죠? 또 나왔네. 여름인 경우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해제는 1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뭐? 전원. 누구한테 해야 효력이 있다? 전원. 소멸은 몇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 그치?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나왔네. 세 개. 무슨 백? 명백한 경우. 무슨 백? 명백한 경우는 명백한지 여부는 가면 언제를 기준하노? 자, 요거 시점 잘 나오거든. 무조건 무슨 시?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 매매 계약 시. 무슨 체결 시? 뭐? 언제 시? 해제 시를 기준으로 행위시, 그죠? 그래서 일방이 이행제하고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으면 명백한지 여부는 언제? 행위시. 그럼 계약 해제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판단. 되겠습니까? 요거. 무슨 시? 여기서는 무슨 시? 해제시. 무슨 시? 해제시. 요거 좀 특이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거 있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경솔, 공방, 무경험은 무슨 행위시?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 무슨 체결시? 계약 체결시, 법률 행위. 대리에서는 무조건 무슨 행위시? 대리 행위시. 제3자는 무슨 관계가 생겼을 때?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요거는 아까 있죠. 이행할 수 없으면 객관적으로 뭐? 명백한 경우는 무슨 시? 해제시.
무슨 시? 해제 시. 무슨 시? 해제 시. 일반적인 거는 전부 다 무슨 행위 시? 행위, 그 행위할 당시, 계약 체결 시. 다시, 103조에서, 아니, 104조에서 경솔 공방 무혐 언제? 계약 체결 시, 그거는 무슨 체결 시? 계약 체결 시. 무슨 행위 시? 법률 행위 시. 매매 계약 시. 경솔 공방 무혐. 해제에서는 무슨 시? 해제 시. 해제에서는 무조건 무슨 시? 해제 시. 저번에 했죠? 원칙 무슨 상한? 돌려주잖아요, 해제.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 상한. 가격은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해제에서는 무조건 뭐? 해제 시.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는 무조건 무슨 행위 시? 법률행위 시, 매매 계약 시, 같은 말. 매매 계약 체결 시. 근데 해제에서는 무조건 뭐? 해제 시. 다시. 해제는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 상한, 가격도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 그거 하고, 여기는 아까 했죠?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가 즉시 해제인데 언제를 기준한다? 무슨 시? 해제 시. 무슨 시? 해제 시. 그렇게 나눈다. 다음에 한번 정리할 거다, 그죠? 대리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노? 대리에서는 시점 나오면 무슨 행위 시? 대리행위 시. 그럼 요 특수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행위 시? 법률 행위 시, 매매 계약 체결 시, 해제에서는 무슨 시? 해제 시.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가? 자, 그 다음 25분 갑니다. 해제의 소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 자, 해제에서 제3자 나오면 빨리 제3자 하면 뭐? 물건유. 무슨 유? 물건유. 무슨 유라야? 물건. 자, 고개 들고 그럼 안에 지문 보지 말고 문제 보고 한다 항상, 그지? 그런 게 미리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물건유는 뭐? 물건 등기된 사람,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 그 다음 물건에 대한 감유가처분권자는 무슨 유? 물건유. 그럼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에 대한 감유권자는 무슨 유? 채권유.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좋다. 1번 핵심 단어 채권 양수 하면 이건 무슨 유? 채권유. 2번 채권을 압류 무슨 유? 채권유. 3번 부동산을 감유 하니까 이건 무슨 유? 물건유. 이렇게 찾는 거지. 4번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는 임차인 하면 이건 무슨 유? 채권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하면 무슨 유? 물건유. 이렇게 한다. 그 다음 5번 미등기 매수인, 이전 등기 마치지 않은 수정자 하면 미등기 매수인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유? 빨리 채권유.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요 해제에서 제3자 나오면 일단 무슨 유? 물건유, 채권유. 그렇게 찾는다. 자, 그 다음 26번 갑니다. 교환.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주택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맞춰서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해제의 소급으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자, 그럼 좋다. 잘 봐라. 밑에 지문 보지 말고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호되지 않는 제3자.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예, 해당되지 않는 자 하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하면 무슨 유? 빨리. 채권유라. 안 그러면 아까 토지의 해제가 됐다. 건물을 신축한 자, 건물에 대한 권리자,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그럼 자, 1번. 등기가 된 사람, 등기가 된 사람 하면 무슨 자? 제3자. 매수하여, 매수하여 그 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사람 무슨 자? 제3자.
해제 전에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무슨 자? 제3자. 되겠습니까? X는 토지고 Y는 뭐? 주택이지, 그지? 근데 X 토지에, 무슨 토지에? 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수한 자는 이건 토지하고 관계 없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채권유, 물권유, 이거 아니고, 뭐와? 토지와 관계 없는 사람이다. 뭐와 관계 없는 사람? 토지와. 그럼 지금 토지가 해제됐는데, 토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뭐, 보호받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그 다음, 27번, 해지. 틀린 거. 자, 1번, 해지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도달하면 뭐 할 수 없고, 해지, 해지, 똑같다. 도달하면 뭐 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고, 기간 약정하지 않아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하고 나서 뭐, 6일. 임대인이 해지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하면 몇 월? 1월. 수인인 경우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1인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에 대해서도 뭐 한다? 소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찾아라, 5번. 합의 해지. 합의 해지, 해지. 똑같다. 요거. 뭐 없고? 채권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합의 해지, 해지 똑같다. 그냥 구조는. 무슨 해지? 합의 해지. 뭐 없고? 채권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치? 그래서 이자를 가해야 된다. OX? X. 그치? 자, 그 다음 131페이지 갑니다. 매매. 무슨 매? 매매. 틀린 거. 자, 1번은 여러분 쟁점 많다. 비용, 비용, 비용.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인데,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한다. 요거 계약 비용 균분 원칙. 계약 비용은 무슨 분? 균분. 여러분 계약 비용하고 등기 비용하고 다르다. 등기 비용은 무슨 취득자? 권리 취득자. 이행비용. 이행비용은 무슨 자? 채무자. 그거. 됐습니까? 측량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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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에 뭐하여? 비례. 됐습니까? 경계 비용은 균분 절반. 똑같지 않아요? 무슨 반? 절반. 10 공유. 무슨 반? 절반. 10 부담. 경계표 및 담 비용. 경계표 및 담 비용. 무슨 반? 절반. 부담한다. 요거. 경계표 및 담. 물건 나오잖아, 물건에. 계약 비용. 무슨 분? 균분. 절반이란 말이지, 그지? 세 명이, 그 다음 등기 비용은 뭐? 권리 취득자. 대출 받았다. 누가 저당권 비용 부담한다? 은행. 꼭 기억한다. 채무자 이러면 안 된다. 이행비용은 뭐? 채무자. 측량비용은 면적에 뭐? 비례. 경계표 및 담의 비용은 무슨 반? 절반. 응?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요런 거는 다음에 그 막판에 그 10월 달에 특강할 때 다 정리해준다. 선생님 지금 해줘. 하자는 조금씩 조금씩 한다. 다 안 하고.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서 아까 뭐 기준 하면 요거는 아까 무슨 행위시? 법률 행위시.
무슨 행위 시? 법률 행위 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 시. 무슨 체결 시? 계약 체결 시. 매매 시. 매매 계약 시. 요거 제3자 선의 악의 언제? 제3자. 요거는 법률의 제3자. 제3자 무슨 관계가 생겨서 선의 악의는 무슨 관계가 생겼을 때?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생겼을 때. 대리에서는 무슨 시? 대리에서는 무슨 행위 시? 대리행위 시. 요거. 어? 아까 해제에서는, 해제에서는 뭐? 해제 당시. 해제에서는 무슨 당시? 해제 당시. 해제 당시. 아까 요거 대표적으로 이행할 수 없으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뭐? 해제 당시. 그럼 원상의 목도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 상한. 가격도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한가운 같이 잘 나온다. 무슨 당시? 해제 당시. 해제에서는 주로. 이거 말고 많다. 다음에 또 정리하고. 그래서 1번 무조건 틀렸대게. 1번 틀렸쟁, 그지? 그 다음 2번. 2번은 맞다.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뭐? 지참 채무.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 대금 지급 장소는,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 무슨 채무? 지참 채무.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 근데 인도와 뭐? 동시에 하면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인도와 동시에 하면 무슨 장소? 인도 장소. 그 다음에 일방 예약은, 일방 예약은, 일방 예약한 사람이 의사 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완결은, 그걸 일방 예약 무슨 건? 완결건, 그지?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계약금 주면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 추정, 추정 동그라미.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 계약금 지불해야 성립한다. 그지?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매매 계약 틀린 거. 매매 목적에 틀리고 타인에게 속한 경우 끊고, 경우 끊고 바로 또 주어 나오잖아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계약에 관한 비용은 아까 무슨 분? 겸분. 무슨 분? 겸분. 그 다음에 여러분 담보 책임은, 담보, 매매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특약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 그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알면서 권유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해야지. 그지? 그게 틀린 건 몇 번? 3번. 그럼 인도와 동시에 하면 뭐? 인도 장소. 인도와 동시에 이런 말 없으면 지참 채무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 그치? 그다음 박치기.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뭐? 나중에. 그리고 5번 일방의 의무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도 기한이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뭐한다? 추정. 여기도 추정 동그라미. 그 다음 틀린 것 또 찾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까 했죠. 알면서 알리지 않은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면하지 못한다. 그지? 자, 3번 갑니다. 매매 틀린 것 했습니다. 비용은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하는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왜? 임의 규정.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여러분, 지상권도, 여러분, 매매는 뭐냐면 재산권 이전. 무슨 권 이전?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이전 받는 대가로 돈 주는 거다 말이지. 그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이전 받고 돈 주면 그것도 뭐다? 매매. 재산권 이전, 대금, 이전 받고, 권리 이전 받고 돈 주는 게 이거 뭐, 대가로 돈 주는 게 이거 뭐다? 매매. 그래서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이전 양도 받고 덤으로 돈 주는 거 그것도 뭐다? 매매. 그래서 지상권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동시에, 너 같이.
같은 지문 그대로 나오죠. 인도와 동시에 하면 뭐 인도 장소 대음집 장소. 자, 완제되지 않았다.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다. 다시 뭐 완제되지 않았다. 뭐가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다. 인도되지 않고 완제도 되지 않으면 누가 과실을 수취합니까? 매도인. 완제되면은 무조건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완제 안 됐으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완제가 안 됐으면 무조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돈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자, 인도 받았다. 돈 안 줬다.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그럼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다시 꼭 기억한다. 과실 잘 나오는데 과실은 딱 한 개밖에 없다. 뭐 무슨 제 완제 됐습니까? 전부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런 경우는 누구만 수취하고? 매수인. 매도인이 가지고 있어도 누가 수취? 매수인. 그 외에는 아직 뭐 완불 안 했다, 완제하지 않았다, 무조건 돈하고 관계 없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그럼 인도 받았다, 돈 안 줘도 누가 수취? 매수인. 돈 안 줬다, 인도 받았다,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돈 안 준 거에 대한 뭐? 이자. 그럼 딱 예외는 한 개밖에 없다. 과실. 무슨 거? 뭐? 완불. 무슨 불? 완불, 완제 하면은 무조건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수취? 매수인 하는 거. 그 외에는 무조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럼 거기서 지금 완제하지, 인도하지도 않고 완제하지 않았다. 누가 수취한다? 누가 점유하고 있노? 그러면. 완제 안 했으면 무조건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 지금 매도인이 지금 점유하지, 인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완제도 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하면 그럼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노? 빨리. 점유자일 때는 누구? 매도인. 완결권은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또 요 제척기간은 아까 법원의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조사. 형성권, 아까 무슨 건? 형성권 몇 년? 빨리. 10년. 제척기간은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조사.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조사. 그 다음 4번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일방예약에 관해서 옳은 거 됐죠. 일방예약은 반드시 채권계약입니다. 무슨 뜻이? 반드시 채권계약이다. 그럼 일방예약 완결권은 아까 예약자가 계약승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매매효력성 2번 정답. 그럼 아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제척기간은 아까 법원의 직권조사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고려.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뭐로? 직권으로 고려. 그 다음 승리 부위에 완결권 행사 목적물 전부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자, 무슨 불능? 이행불능. 완결권은 행사할 수 없답니다. 이미 완결해도 이전 못 받는데 뭐. 그러니까 이행불능 핵심 단어 무슨 불능? 이행불능 경우는 완결권 행사할 수 없다. 완결권은 아까 제척기간 몇 년? 10년.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